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리시가 지난 15일 상황실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공유와 개선 방안 강구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지역위원회와 제2회 당정협의회를 갖고 상호 간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019년도 제1회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민선 7기 국도비 확보 현황 등 최근 3년간 공모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사업 및 12개 현안 사업과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 갈매동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등 16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문안 저수지 분수 가동 시간 조정,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지역의 문제와 관심 사항에 대한 심층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